안녕하십니까.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능점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능점수법은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양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규모 측정 방법이다 하는 부분. 자, 사용자 관점, 그리고 양가지를 동시에 고려했다. 두 개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점수법을 비롯하여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 부분은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가는 민간 이항이 돼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sw.or.kr 가시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대가 산정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FP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점수법 FP를 알려고 하면 FP의 구성 요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FP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내부 자료인지 외부 파일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내부 논리 파일과 외부 연계 파일, 그리고 외부 입력, 외부 출력, 외부 조회, 즉 IRF, EIF, EIEO, EQ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부 논리 파일과 외부 연계 파일은 데이터 기능 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입력 출력 조회는 트랜잭션 기능 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내부 논리와 외부 연계 파일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두개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영역이고요. 이 부분은 트랜잭션, 즉 화면에 대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내부 논리와 외부 연계 파일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범위와 경계를 설정하면 경계 내부에 있는 것은 내부 논리 파일이라 보고요. 경계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다음에 경계 외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외부가 관리 주체인 것은 외부 연계 파일에 포함이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FPUG가 제시하는 FP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능 점수에 대한 답을 쓸 때는 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개발이냐, 개선이냐, 어플리케이션이냐. IFPUG 기준으로는 이세 개에 대한 측정 유형을 결정하고요. 이 유형은 나중에 조정인자를 쓸때 씁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업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별도의 보정 개수, 규모나 어플리케이션 유형이나 언어나 품질과 같은 이런 별도의 보정 개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정 범위와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식별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내부 논리 파일과 외부 연계 파일을 구분이 가능해요. 그게 구분되고 나면 데이터 기능 측정과 트랜지션 기능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 데이터 기능의 개수와 트랜지션 기능의 개수를 각각 구해서 복잡도를 부여합니다. 이때 이 복잡도를 부여하는 이 기준에서 FP를 구하는 방법 두 개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정규법이고 하나는 간이법입니다. 즉 복잡도를 정규법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간이법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복잡도 부여할 때 가중치가 틀려진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복잡도를 정규법이냐 간이법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기능 점수를 뽑게 되면 미조정 기능 점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조정인자, 이런 조정인자와 이런 조정인자를 곱해주면 조정된 기능 점수가 나오게 되고 그 조정된 기능 점수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이제 개발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말하는 개발비는 순수 기능 점수로부터 도출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기능 측정과 트랜지션 기능 측정,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그 가중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중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도 가중치에 대해서는 정규법일 때와 간이법일 때가 틀리다. 정규법일 때는 DT와 RET 같은 요소를 곱해줘야 되고요. 간이법일 때는 평균 복잡도를 곱해줍니다. 또 트랜잭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법일 때는 데이터 요소 DT와 FTR을 곱해주면 되고 간이법일 때는 평균 복잡도를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실제 예제 풀이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발비를 도출하게 되면, 자, 제가 이제 2010년 기준으로 샘플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기능 점수당 단가가 국내 공공사 프로젝트에서 기능 점수별 단가가 2010년도 기준으로 49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50만 원좀 넘겠죠. 그래서 이러면 1FP당 49만 7천 원을 곱하면 그게 기능 점수당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술 가격, 기술 비용과 그다음에 간접비, 그다음에 또뭐 영업 비용 각각 이제 관리 비용을 포함하면 그게 전체 프로젝트 규모가 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